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우리 다시 펴죠. 지난주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강습에 겸 준비된 설교여서 17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17장 자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생각이 돼서 오늘은 지난주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17장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사울은 지금 악령에 걸려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으로 슬그머니 들여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특이한 점은 분명 다윗은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당장 왕 노릇을 하지 못해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 이 정도면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역사의 면전에 갑자기 떠오르는 식으로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 슬그머니 얼굴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 작업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사울이 악령에 붙잡히게 되죠. 왕이 악령에 붙잡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국가의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또 들어도 되나 모르겠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악령이 들렸어요. 그 국가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코드 1 위치에 있는 지도자 정도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항목입니다. 평정심과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있어서도 좋은 모습은 아니고 항상 일정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켜서 아 그냥 단추 눌러! 그러면 원자탄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실 과격한 표현을 해서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보편적인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뭘까요? 백성이에요. 백성의 마음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것이. 그래서 지도자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고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먼저 출근하고 그런 사람 있었죠?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사울이 귀신이 들렸어요. 악령이 들린 거예요. 이때 누가 부름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어린 다윗이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들녘에서 아마 양떼를 치면서 수많은 고독한 밤을 혼자 지내면서 외로우니까 악기 연주를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을 탈 줄 알았습니다. 그 까닭에 그는 좋은 음악가요 문인이요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왕으로 가는 길목의 수업을 첫 번째가 나쁜 왕을 섬기는 자리에 부름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돼요. 여기에 이중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미 왕입니다.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는 섬기는 일로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구의 그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왕으로 오셨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관 쓰고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고 다 인간들이 겪는 인생의 고단한 일들을 다 겪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는 모습도 봐야 했고 또 그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그 밑에서 목수 일을 섬기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도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는 동시에 왕이면서 섬기는 자로 시작을 하셨어요. 정확히 다윗이 지금 그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섬기는 자로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울을 귀신을 내쫓고 혼란했던 내면의 세계를 질서를 바로잡고 평정심을 회복해주는 사역으로서 왕의 업을 시작합니다. 이걸 킹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업, 왕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참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그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원래 목적이 뭡니까? 귀신 들린 세상에 귀신을 결박하고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혼돈과 어둠을 물로 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속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형이 굉장히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일생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감춰져 있지만 특별히 이 다윗의 일생 속에는 예수님의 예표가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이 다윗의 역사의 면전에 등장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뭘로 시작을 했다고요? 섬기는 자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귀신 들린 사울을 고쳐내는 곳으로서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고 혼돈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으로 그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과업이냐면 왕업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큰 질문으로 이제 17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17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외로운 소년 하나가 뜻밖의 내몰리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전쟁 때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도 아니고 궁금해서 찾아갈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부른 겁니다. 예, 너 형들 전쟁 때 나가 있는 거 알지? 그럼요. 너 아버지 심부름 좀 해라. 예, 그러죠. 뭘 할까요? 내가 음식을 좀 싸다 줄 테니까 그 도시락을 형들한테 갖다 주고 형들은 뭐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좀 살펴보고 오느라.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의 그 소소한 일상의 심부름을 하는 방식으로 전쟁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무슨 호기심이 있어서 간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딱 가보니까 조국 군대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울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뭐 말씀이 아니에요. 사시나무 떨들 벌벌 떠고 있는데 40일 동안을 골리앗이 조석으로 얼굴을 내밀며
가진 소리를 담아 조롱을 하는데도 아무 대답을, 대안을 꺼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크게 두려워하니라. 답이 없는 상황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해결의 키가 이 소년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면, 도대체 다윗의 저 영성 깊이, 그 견고하게 잘 준비된 신앙의 영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그 속뜻을 한번 들춰내 보기로 하십시다. 1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한 절씩 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 도운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편이요. 예, 이제 앞을 잠깐 보십시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지금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고대 시대 싸움 방식은 항상 1대1의 싸움에서 진 쪽이 이긴 자 쪽에 종이 되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고 나왔는데 그 대표자가 골리앗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골리앗의 출신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가드는 바로 블레셋, 그 지중해 해변 지역의 블레셋 내에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는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은 주로 바알의 우상과 몰렉, 이런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 우상을 나름대로 일곱 원주민을 중심으로 더 많은 부족이 있었는데 대표 부족이 일곱 부족입니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데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이 세 지명은 블레셋의 실질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웬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을 다 점령하고 성경 기자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리고 전쟁이 끝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을 다 먹었기 때문에 요거 지중해 해변가 조그만 마을인데 이거 남겨둬 봐야 비율로 따지면 98대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과 논리상으로도 이건 큰 위협과 위험이 안 되는 지역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입니다. 여기서 큰 영적인 패착을 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전면과 전쟁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접근해야 될 싸움이 아니었어요.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전면의 싸움의 원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의 이 전쟁의 중요한 질서요 원리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전쟁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점점
은혜로 땅을 먹어가다 보니까 이거 뭐 둬봐야 큰 위협거리가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 속에 생산된 문화나 사람들이 사는 풍습과 우상을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겨둡니다. 완전히 먹질 않아요. 힘의 균형과 질서상으로 보더라도 이건 큰 위협거리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패착이고 실수였어요. 그렇게 평화는 넉넉히 유지되고도 남았습니다. 평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힘의 우위가 평화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잡혀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평화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쟁은 끝났어요. 정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역사의식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위험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그 원리를 지금도 부정하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제가 이 동남아시아 쪽을 먹어 들어갈 때 그 만행과 그 역사 인식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동기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역사의 근본적인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하고 접근 방식이 너무 틀리죠. 독일은 수백 번이라도 사과를 하고 수백 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리 깊은 깊은 반성과 철학이 있어요. 자, 어쨌든 남의 나라 얘기할 필요 없고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평화는 유지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 후에 그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힘의 비교와 우위 관점에서 남겨두었던 그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무서운 결과가 열매로 벌어집니다. 첫째, 가사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사에서 올라온 기생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모든 걸 가졌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우고 치욕을 겪게 되는 그 비극이 바로 그 가사에서 올라온 기생 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런 국가적인 운명마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가사. 아스도에서는 어떤 치욕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아스도스로 옮겨집니다. 그걸로 뺏겨가요. 얼마나 치욕의 결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이 블레셋 대표자인 골리앗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가드. 가드에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역사는 무섭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라는 가장 명확한 가치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사의 생리예요. 그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골리앗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너희들이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그 가드에서 바로 힘의 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그룹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일어나요. 골리앗. 그리고 그 골리앗은 지금 힘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죠. 참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죠. 너희가 의지했던 그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이거 의지했지? 그래? 골리앗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을 비롯해서 전 부대가 사시나무 떨듯 지금 온몸이 녹아내리는 상태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성경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놀랐던지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답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치밀한 스토리를 통해서 각본을 통해서 이 전쟁터에 뜬금없는 소년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자, 그 소년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19절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알라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네, 이제 앞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군대 경험이 없어요. 훈련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심부름 시키기 좋은 막내 격이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전쟁이라는 현장은 처음 맞닥뜨리는 현장이면서 너무도 생소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이 비전문가인 소년을 통해서 역사의 키를 들려주신 겁니다. 참 재밌죠?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분야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 분야의 천재적인 소질을 드러내거나 명망가들의 뒷이력을 공부하다 보면 뜻밖에도 그 분야에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화가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박수근 씨 같은 분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중섭 씨 같은 분들은 그래도 부잣집에 태어나서 일본까지 가서 나름대로 공부를 꽤 한 사람이에요. 미술 공부를. 그런데 박수근 씨 같은 분은 원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는 미술 공부를 제대로 사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살아있을 때는 그분의 미술이 그렇게 크게 평가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세들에게 그 미술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그림 하나에 45억짜리 그림들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화가가 돼 있어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화가들도 보면 천재적인 화가들이 특별히 미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비전문가들이 많아요. 또 종교계로 들어오면 예를 들면 스펄전 같은 사람들, 이 찰스 헤든 스펄전 같은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도 아직 그런 설교자가 안 나온다 할 정도로 그 당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습니다. 1800년대 말에 목회를 했던 분인데 그럼 이런 마이크 시스템도 별로 없었던 때인데 주일날
5,000명, 6,000명씩 그 예배당을 꽉 메워가지고 주일만 되면 기마경찰들이 말을 타고 와서 질서를 유지해 줄 정도로 대혼잡을 이루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예배당에 불까지 났댔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스펄촌이 뜻밖에도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는 18살 때부터인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는 어디서 그런 기초적인 신학과 신앙의 균형을 내면 세계의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만들 수 있었는가? 어릴 적 그의 놀이터는 할아버지 서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손주가 이쁘니까 날 옆에다 놓고 서재에서 놀았어요. 키도 아주 작아요. 굉장히 단구입니다. 수염이 많이 나고. 근데 아직도 영어권에서 그런 설교자가 안 나온다고 하죠. 또 유명한 설교가는 아니지만, 물론 설교도 탁월하게 하셨지만, 특별히 강해자로 소문난, 그리고 보통 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주석을 참고합니다. 근데 그분 강해집은 얼마나 유명한지 주석을 내는 사람들이 그분 강해집을 참고할 정도입니다. 이게 뒤집어진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아마 신학생들 서재에는 이분 책 한두 권 정도 없는 신학생은 없을 정도로 그분 강의는 유명합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모든 강의집을 다 갖고 설교 때마다 이리저리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직업이 왕궁 의사였어요. 놀랍게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 또는 비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꼭 세계 역사의 물꼬를 그 부분에 영향 있고 전문가들만이 바꾸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메이저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웃사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미국 뉴욕에 한복판에 이제 비싼 설계사를 고용을 해서 멋진 빌딩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건설회사를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뉴욕 한복판에다가 초현대식의 좋은 건물을 지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 지어 올라갈 즈음에 기겁을 할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아뿔싸.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설계를 빼뜨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일마다 로비에들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이 설계사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공간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건물 내부에. 저 구석에다가 설치하면 뭐가 또 안 되겠고 이쪽에다가 설치하면 미관이 해치겠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근데 허름한 복장을 한 청소하던 사람이 매일 그 광경을 보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했어요. 나 같으면 밖에다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냥. 뭐라 그랬지 지금? 밖에다가 엘리베이터를?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상상이 안 가던 경우니까 보니까 밖에 공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벽에다가 이어붙여가지고 투명유리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건물입니다. 그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그 유리로 하니까 이렇게 시내 구경도 보고 밖에서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거 제대로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 머리에서 절대 안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흐름을 돌리는 그 도구에는 꼭 전문가만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무시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또 막 댓글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전문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년 하나가 생전 처음으로 이 살벌한 놀이터도 아니고 지금 온 국민의 운명이 경각에 걸린 전쟁터에 지금 툭 밀어던져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의 반응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각입니다. 뭐냐 하면 다윗은 이 전쟁의 상황을 힘이나 무기의 유무나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아예 없어요. 다윗에게는 오직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다윗이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여러분 전쟁터에 떠밀린 군인 입에서 전문가라면 지금 전쟁터와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소리 못 나옵니다. 다윗은 가능했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살아계신 누구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아니에요. 누구의 군대? 자 보세요. 이 전쟁을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퀘션마크가 있어요. 도대체 이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일까? 그는 이제 천신방국 끝에 이런 이유로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그러자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이거는 글쎄 무모한 것도 아니고 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사울의 시각은 끝까지 뭐예요? 이거를 전문성과 비전문성으로 본 겁니다. 넌 동네에서 막대기 들고 소나 몰고 이러던 애가 그건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전문 군인이다, 군인. 이게 사울의 시각의 한계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제 눈에는 기가 막히게 읽혀지는데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아직은 전쟁하고 양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앞을 보세요. 여기에 사실은 성경 기자가 잊어먹고 써놓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때 사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허허허허 그러고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 웃음을 성경 기자가 기가 막혀갖고 빼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웃고도 남을 일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안 웃으세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돼요. 허구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감복을 해가지고 가라 그런 게 아니고 알았다 그러면 가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가봐라 그러다가 사울이 그래도 전쟁터에 간다고 하는 저 녀석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는 짓을 보세요. 자, 38절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시작. 아멘. 자,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무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군복을 주고 투구를 씌워서 자기 칼을 들려주는데 어린 다윗이 그걸 입고 움직여보니까 영 맞지도 않고 불편하고 동작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이때 다윗의 동작을 잘 보세요. 그 군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려요. 이게 굉장한 용기입니다.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입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 벗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얹어준 그 군인들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군복을 벗어던집니다. 이거는 굉장한 신앙의 도전이고 용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중심적 스토리지만은 이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인정돼야 될 현장이에요. 그걸 벗어버려요. 이 스펙으로 내가 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는 그런 신앙의 용기와 기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는 뭐 하냐면 자기가 늘 들녘에서 들고 다니던 막대기 가지고 시내로 갑니다.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물매를 함께 들고 블레셋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숨을 고르고 다윗의 그런 거대한 블레셋 그리고 대표되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천진난만한 순수한 영성으로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었던 이 영성의 뿌리가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다윗은 가장 현실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실체는 하나님이셨어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라는 보이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한들 그것은 다윗에게 현실이 안 됐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누구예요? 그 들녘에서 외로운 밤을 수없이 혼자 지내며 무서운 맹수와 몸으로 맞닥뜨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막아주고 함께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겐 적어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무리 크게 내 눈앞에 나를 위협하고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깊은 뿌리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평생을 만들어낸 중요한 기본기였어요. 하나님을 뭘로 배운 겁니까? 몸으로 배운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것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체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들녘에서 벌판에서 체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 태산 같은 골리앗이 전혀 그의 인식세계 속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이건 인간적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적 용기가 아니에요. 왜 두렵지 않고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현실이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라니까요. 이것이 계속 보이는 것으로 무장시키려고 애썼고 보이는 것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사울과의 중요한 시각차입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처럼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교회 크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의 일이 작아지는 겁니까? 누가 그런 황당한 논리를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두 번째, 큰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신앙 실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교회 다니면 그 유명한 교회 다니는 자기가 같이 동의어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큼 신앙을 왜곡되게 만드는 병리 현상은 없습니다. 다윗은 허허 벌판에서 그런 맹수와 맞닥뜨려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그는 기본기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한 왕국을 통폐합하고 다스려 나가면서 그 원리가 작용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요즘은 선행학습이 하나의 그냥 커다란 패턴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글씨 다 읽죠. 다 읽어요, 요즘은. 못 읽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못 읽으면 바보 취급당하니까. 근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반에서 95% 이상이 글을 다 모르고 들어왔어요. 정상대로 들어온 거죠. 글자 알고 들어온 애들은 거의 천재라고 그랬어요. 글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내내 뭘 가르칩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기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쭉. 자음모음. 그걸 한 학기 동안 내내 가르칩니다. 그거 이제 띄면 그 다음에 국어책에 제일 먼저 한옥집 이렇게 그림 나오고 그 빈 여백에다가 영이야 영이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철수야 철수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항상 영이와 철수가 등장을 했어요. 딱하게도 저희 모친 조남이 영자 희자를 쓰세요. 국어책에 나오는 이름이죠. 자, 이제 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글을. 예? 글을 읽게 돼요. 기흥리은을 다 띄고 아야오요 다 띄고 자원모음을 다 띄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국어 끝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스토리로 들어가야죠. 그 스토리가 익숙해지면 이제 대학원 가서는 논문을 읽게 되고 철학을 읽게 되고 대학 드라마, 소설 같은 거를 읽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끝은 끝이 없어요. 국어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논문을 읽게 되고 대하 소설을 읽는 그런 깊은 국어의 경지까지 가더라도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가나, 다라, 마바사 이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항상 이것은 기본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독립된 지식이 아니라고요. 다윗의 영성의 뿌리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는 비록 냇가에서 돌멩이 들고 사자 오면 주님 던지는 건 제가 던지지만 맞히는 건 주님이 맞히세요? 그리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 곰이 눈알이 터져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거를 들려서 다윗이 겪었단 말이에요. 야, 저 보이는 곰 저놈들은 저 별거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백발백중 명중시켜주는데 이야 이거보다 신나는 놀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본기의 원리가 골리앗 앞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의 기초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들력의 영성을 왕궁에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과정을 거치고 겪게 함으로써 한 나라의 왕권을 맡길 뿐 아니라 그 집안을 통해 왕 중의 왕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 속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표가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이제 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은 참 인간적인 가슴앓이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 아들 압살롬한테 그 압살롬이에요, 이게 진짜. 응? 이름이 또 압살롬이에요. 자식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침을 수염에 그적그적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그 부정을 떨쳐낼 수 없는 아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 그때마다 솔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처절하게 무너지고 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다윗이 참 영적으로 매력 있는 인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린 자꾸 모범생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근데 우리 자꾸 그런 병이 있어요. 내가 모범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범생이 됩니까? 목사도 맨날 깨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 야무진 꿈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세요.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신앙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ABC를 배우는 마음으로 남은 이틀의 특세를 주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안의 소망,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안의 소망이 있네. 자막이 안 나오네.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사랑 안에서 네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네.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달라지네. 도우시네 주 나의 서신처럼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덮쳐오고 크기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크기가 그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기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어떤 세력과 힘의 세기가 우리를 위축시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실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나에게 당면한 모든 위기, 어떤 시험, 환난, 고난,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이틀간의 특세를 완주케 하시고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입니다.